안녕하십니까? 민트병원 혈관센터 김건우 원장입니다. 오늘은 투석 혈관의 정기 점검 주기와 필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투석 혈관으로 투석을 하시다 보면 혈관이 원하지 않는 대로 자라거나 협착이 생기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병변은 투석 혈류 저하 및 투석 상태 그리고 전신 컨디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좋은데 혈관 상태에 따라서 3에서 6개월 간격으로 정기 점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혈관이 자주 좁아지는 분들은 3개월 정도 보이는 문제가 없거나 투석이 잘 된다 하더라도 6개월에 한 번씩은 정기 점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 점검은 초음파로 협착 부위와 혈류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한 6개월에 한 번씩 혈관 협착 부위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시 시술까지 진행할 수 있는 혈관 조영술로 정기 점검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정기 점검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환자분들이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먼저 본인 혈관을 자주 만져보시면서 혈류의 흐름이 부드럽게 지나가는 스릴이 느껴지는 경우가 좋고요. 심장 박동처럼 팡팡 뛰는 그런 박동은 좋지 않은 징조입니다. 그리고 박동이 더 세진다든지 약해진다든지 혹은 이제 지혈이 늦어진다든지 손이 붓는다든지 투석하는 쪽 팔에 손 색깔이 변하거나 손이 시리다든지 투석 중에 혈관통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투석 외에도 혈관통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을 반드시 빨리 방문해 주셔야 되고요. 그 외 관리 팁으로는 적절한 온찜질을 해서 혈전이 생기고 굳은 살이 빨리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요. 이때 뜨거운 온찜질은 안 되고 따뜻한 온찜질을 15분에서 20분 이내로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투석실에서 권장해 준 대로 건체중을 조절하시고 수분 흡수를 잘 조절하셔야 되고요. 수면할 때 자는 자세를 투석하는 팔 쪽으로 주무신다든지 투석하는 팔을 베고 주무신다든지 하는 것은 절대 피하셔야 됩니다. 겨울철 건조해서 투석하는 쪽에 피부가 상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는 상처가 나서 감염도 쉽고 피부가 좋지 않으면 찌르기도 힘듭니다. 적절한 보습제를 이용해서 투석 부위를 잘 관리해 주셔야 되고요. 수술 받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공운동을 통해서 혈관이 잘 자라도록 운동을 같이 병행해 주셔야 됩니다. 투석 혈관이 많이 자란 분들, 특히 이제 팔이 붓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너무 운동을 많이 해주시면 안 되고 그쪽 팔은 오히려 무거운 걸 들지 않는다든지 운동을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자가 검진을 하다가 스릴이 안 느껴지거나 혈류가 안 느껴지거나 쾅쾅 뛰는 심장 박동처럼 박동이 심하게 느껴지거나 투석하는 쪽 손이 붓거나 팔이 붓거나 또 얼굴이 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중심정맥이나 어깨 쪽 혈관이 막힌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빨리 병원을 방문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팁대로 혈관 관리 정기 점검을 잘 받으셔서 건강한 투석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